보세요. 네. 그 지금 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뭐 역할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박지원 의원님하고 같이 네. 글로벌 비전 위원회 예. 거의 같이 안보 분야랑 한미 동맹 분야 네.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예비역 장성들과 군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략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안보 분야에서? 뭐 그런 언론에도 많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육해공군 참모총장 했던 분들이 모두 다 문재인 네. 캠프에 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저희 선배님 아 문재인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 아유가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캠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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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못 드렸고. 그다음에 그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 훌륭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가 계세요. 대략 한 뭐 지난번 저도 정확한 숫자를 세 보진 않았는데 100여 분이라고 하는데. 어. 포스타 분들도 한 뭐 10명 이상 되시는 거. 아, 그래요? 네, 네. 예. 많이 윤석열 캠프에. 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분야가 대북 안보 분야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총장 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했던 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 쪽에 와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들 총장 할 때는 뭐 제대로 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그 분야가 있지만 이제 군인이란 것은 예. 군인이란 것은 기본적인 임무가 장관한테 복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사람을 국군 통수권자로 임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복을 입고 유니폼을 예.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그 정부나 어떠한 그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네. 그 정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달라도. 아, 자기 생각 달라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 일단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자기 의사를 막 표현했을 경우에는 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복을 벗었으니까 군복을 벗었으니까 이제 자유 자기 생각에 자기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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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제가 우리 이 임호영 대장님 나오시면 제일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극초음속 미사일 네, 문제입니다. 네. 네. 네, 이건 저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얘기하던데 네. 우리의 기존의 그 요격 방어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를 저 김정은이가 개발 성공한 것 같다. 직접 발사장에 참관을 했다는 것은 이게 확실히 성공했고 실전 배치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이제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잖아요. 예.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 미사일로 얘기할 때 대기권에서 네. 공기가 있는 데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네. 상당 거리를 날아가면 그 극초음속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미사일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 왜 통상 말하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딱 쏘면은 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어느 네. 그 상공까지 올라가서 자유낙하해서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고 순항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쭉 날아가는 걸 순항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보통 그 속도가 빠르기로는 탄도 미사일이 하강할 때 자유낙하할 아, 때 그렇죠.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렇죠. 거죠. 훨씬 빠르죠. 자체 추진력이 아니라 중력으로 그렇죠. 떨어지니까 마하 10 이상 나온다 그러죠. 15, 16까지 나온다. 얼마큼 그러는데? 올라가느냐에 예. 똑같습니다. 뭐 고 박사님 공부 잘하셨으니까 그 물량 아 공부는 제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같은 거예요. 많이 예. 올라가면 예. 그래도 빨리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빠른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쏘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쏜 것이냐면 예. 두 번 쐈지 않습니까? 예. 극초음속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걸 세 번째입니다. 지금 작년 2021년 9월에 예. 한번 했어요. 네. 그때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고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정 부분 미사일이 이제 추진체를 가지고 딱 올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예. 거리가. 올라가면 이 대기는 대략 30에서 40km 정도 공기가 있고 그 위에는 공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올라가가지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음흠.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느 궤도로 어디까지 올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죠. 포물선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일단 추진체를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키면 대기권 내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럼 대기는 공기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양력을 받듯이 네. 이 미사일이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활강을 하면서 조종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럼 지금 미사일을 요격하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미사일을 딱 쏘면 추적을 하면서 레이더가 속도와 방향을 보고 대략 어느 정도 후에 어디에 떨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네. 우리가 요격하는 미사일한테 계산을 해서 우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에 딱 명령을 주면 이 미사일이 도달하는 곳으로 가서 맞추는 것이 네, 네. 이 미사일 같이 와가지고 궤도를 이렇게 튼다 그러면은 요격할 수 있는 범주가 상당히 줄어들고 시간이 빨라지면 또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러나 뭐 전혀 불가능하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극단적인 모순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상당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네.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북한 아이디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300에서 500km 정도 날아갈 때는 모든 미사일 한 45도 정도 쏴야 제일 네.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우리 중심이 뭐 부산까지 400km니까 네. 한 500km 날아온다고 봤을 때 그 속도와 거리를 고려하면 패트리어트 정도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패트리어트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 애들이 2016년에 어떤 짓을 했냐면, 15-16년에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을 고각으로 쐈어요. 그때 한참, 이 무수단은 사거리가 굉장히 긴 겁니다. 네. 그럼 고각으로 90도로 쓰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대로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 단계의 속도가 예.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대략 마하8을 넘어간다 그러면 예. 패트리어트는 탐지하거나 요격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 정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13, 14가 나왔을 때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네. 사드밖에 없었어요.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2019년에 어떤 걸 또 보여준다면 이렇게 날라오다가 마지막에 이스칸다르에서 펑핑하는 미사일을 보여줬어요. 이건 원리가 날라오다 마지막 종말 단계 돼서 밑에 예. 이 날개가 있는데 네. 날개 축을 탁탁 트는 거예요. 아. 그럼 바람 방향 이 대기권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속도가 마지막에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포물선 계산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바꾼 거예요. 변형을 했네요. 변형을 예. 그런 다음에 이번에 극초음속이라고 낸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해갖고 자유활강을 해갖고 들어오니까 레이더가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또 SLBM 있잖아요. 예, 예.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 예. 그건 왜 위험한 거냐면 우리 레이더는 대부분 다 북쪽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미사일이 이 동해나 서해나 먼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잠수함으로 잠수함으로 내려와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쏘면은 미사일을 이제 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레이더 범위가 바깥에서 쏘니까 그렇죠. 안 잡히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얘기하듯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만들 뭐 또 무기를 군비를 확장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취약점을 고려해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네.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의 위협, 네.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적화 통일 시키겠다, 적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계속 공격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북한은 이제 창을 자꾸 새로 이제 날을 간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막는 방패를 계속 개발하는 건데 창이 먼저 이제 기존의 방패로 막을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내면 이걸 이제 우리도 방패를 개선해서 이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적 지체가 좀 있잖아요. 네. 저쪽에 신무기가 어떤 거를 봐가면서 이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방어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 시간적 지체가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뭐 어떤 창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창이 네.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네. 막아내는 방패를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적게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이번 극초음속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금도 우선 먼저 이거에 대한 네. 정확한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네. 개념을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북한 애들이 얘기한 건 700km 날라갔고 자유활강은 뭐 120km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인지 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한미가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왔을 때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MD 체계나 네.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능한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방패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창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네. 단지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얘기하면 방패를 상대방은 만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말하면 북한은 네. 또 저 막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에 관계되는 것, 군사에 관계되는 것은 보안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한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알겠으니까. 네. 근데 언론에 잠깐 노출된 거로 뭐 현무4라는 미사일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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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사실 방패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네요. 알겠어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나 군인이나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 말씀 중에 네. 이제 이게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군과 우리가 네. 또 일본이 네. 이제 합동으로 이거 분석 들어가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제일 그 취약했던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네. 지금 미국이 문재인 정권 못 믿겠다 그래서 웬만한 정보도 지금 안 준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그 범위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이브 아이스라고 이게 파이브 아이스 얘기하잖아요. 정보 체계. 예, 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뭐 뉴질랜드 네. 이렇게 딱 제가 NSS 근무하면 미군 아이들이 이제 비문이라는 걸 갖고 오면 제일 서두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네. 비문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문의 정도에 따라서 네. 한미의 신뢰 정도에 따라서 네.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뭐 미국은 한미일 정보 공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지소미아를 또 파괴하겠다는 얘기도 예, 그랬었죠.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상당한 그 제안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예. 우리 군대에서는 군사적인 한미연합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기본적인 정보는 그래도 공유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한미동맹 체계가 지금 완전히 와해된 건 아니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 수준에서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네, 공유되고 네.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동맹이니까 군사적인 네. 그런 이 동맹이라는 것은 네. 우방국하고 다른 겁니다. 동맹은 하나의 적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같이 유사시에 싸우겠다고 그렇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연합 작전 지휘 체계가 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기본적인 정보는 이 주고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는 게 딱 한 나라죠? 대한민국 하나죠. 예, 저기 미국. 아니죠. 미국은 동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예, 미국 하나죠.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맹 국가가 미국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맹 국가가 더 있겠지만. 네. 미국은 어느 나라와 동맹 관계입니까? 아까 동맹이 하나의 적을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나라 연합해 싸우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미일 동맹은 중국이 적이에요. 미일 동맹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나토와 미국의 동맹이 있죠. 아, 그래요. 그죠? 러시아가 적입니다. 그건 러시아. 잠재적인 적이라고 네,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이란 말은 안 하지만 동맹이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의 동맹이지. 예. 준한 그러한 그 걸 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동맹 국가가 미국인데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의 동맹이 지난 5년 동안 너무 이게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랬던 것이 우리 안보 정책의 최대의 그 이 실책 네. 예, 잘못으로 지금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네. 동맹의 기본은 상호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에 그 정보의 양도 차이가 날 것이고
서로의 그 관계도 그렇게 될 것인데, 네. 미국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진심이냐 아니면 레토릭이냐 수사적인 얘기냐 네,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데 뭐 제가 지난 5년 동안은 이 정부에 있지 않고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뭐 네.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제 느낌과 제 감으로는 상당히 그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장군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실 때 네. 그 연합사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연합사에서 두 번 근무를 했습니다. 장군이 돼서. 예. 투스타 때는 연합사의 작전참모를 했습니다. 네. 연합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군이 동수로 같은 직책에 둘씩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예. 작전참모가 있고 한국군 작전참모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년 반 근무할 때는 서먼이라는 사령관하고 스카파로티라는 사령관을 직접 아, 스카파로티. 예. 그 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근무할 때는 브룩스라는. 브룩스. 네. 브룩스 잘 아시죠? 예. 그, 브룩스 장군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역대 연합사령관 중에서 가장 한국을 사랑하고. 네. 한국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배려해줬던 그런 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대 한미연합 사령관들이 얼마 전에 정말 이, 그 사람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퇴역한 후에도 군인으로서 평생을 보내니까 네. 웬만해서는 이제 직무상 취득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발언들을 안 하던데 이게 저 종전선언 문제가 너무 자기들이 보기에 위험하다고 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인 발언을 연합사 사령관 지냈던 여러 장군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군님? 이 정전 아주 쉽게 이제 이게 참 어렵게 자꾸 설명들을 하는데 네. 한번 가만히 우리 고사님 생각을 해보시면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죠. 네. 뭐 끝났으니까 선언을 했겠죠. 그럼 전쟁이 끝난 거는 어떤 형태로 끝났느냐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쭉 보면 예. 두 개의 나라나 또는 각계 연합군이나 뭐 동맹국이 전쟁을 하면 끝날 때는 네. 한쪽이 완전히 해막을 하거나 항복이 되면 끝나죠. 그렇죠. 망하거나 항복하면 네. 끝나죠. 1차 세계대전 독일이 그랬고 2차 대전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상태는 군사적으로 전쟁을 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그렇죠. 정확한 그게 정보예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전을 선언한 예가 있어요. 뭐냐면 1994년에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베트남 전쟁. 예, 예, 예. 베트남 전쟁에 94년도에 제 1항이 베트남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종전을 선언한 거예요. 2항이 북베트남 더 이상 남베트남을 침공하지 않는 개념, 평화협정이죠. 네. 근데 그때는 미국이랑 북베트남이 할 때 무기, 그 다음에 군대, 의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말만 주고받은 거예요, 레토릭만.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95년도에 바로 북베트남이 침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65년. 아, 예. 1995년. 1995년에 아니고 베트남이 그 전에요. 이게 저 베트남이 아, 75년. 75년. 예, 예. 74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예, 했고 예. 그 다음에 75년에 예. 바로 침공해서 남베트남 멸망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상태. 그 베트남 사례가 아주 실감나네요. 네, 우리 예. 우리는 1953년 7월 27일날 정전을 한 겁니다. 네. 전쟁을 휴전하자. 네, 일시정지. 일시정지. 그래서 네. 사인을 군사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네. 유엔군 사령관 크락, 중공군 사령관 팽덕해,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대한민국은 사인을 안 했어요. 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랬지. 예. 여튼간에 정전이 된 거예요. 그 양쪽의 군사적인 능력과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폐망하나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북한은 한 번도 전쟁을 끝내겠다,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걔는 노동당 규약에 분명하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노동당 규약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능력은 53년 7월 27일보다 더 커졌어요. 네. 군대가 110만, 핵무기, 미사일.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종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상무정신, 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 안일한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기대
이런 거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의 종전 선언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네. 변화와 핵 문제 같은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종전은 안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얼마 남지도 않은 정부가 종전선언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가. 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했던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결과가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한번 내고 싶은 욕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데 네. 아, 미국이나 북한이 이거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북한도 안 받을 겁니다. 북한도? 북한은 예. 이걸 이용해서 유엔사의 체내 그다음에 우리 뭐 주한미군 철수니 뭔가 제대로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3개월 남은 정부가 네. 무슨 대가를 북한한테 줄 것이며 북한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원래 저 몇 달밖에 안 남은 정권은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잘못된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종전선언은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종전선언을 지금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 제가 뭐 특정 후보를 막 그거 한다는 것이 좀 그거 하지만 예. 우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공약으로 안보에 관계되는 건 저는 관심 있게 봤으니까 네. 몇 가지를 보면 예. 안보관과에 대한 철학, 네. 그 다음에 역사의식의 부재 이런 게 많이 그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면 예.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예. 똑같이 근데 전작권 전환의 절차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갖고, 그냥 오면, 갖고 되지. 오면 되지 그랬어요 어? 이거는 이 무지한 것이냐, 예. 아니면 무모한 것이냐. 둘 다 같아요. 근데 이것이 참 위험한 시그널이 뭐냐면, 예. 미국 친구들은 봅니다. 대선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나 이야기를, 네. 뭐 국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 친구들은 판단하고 저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안보이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역사관도, 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들어온 그 미군과 일제 그 친일파가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네, 뭐 점령했다, 네.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역사의식. 네. 사실 우리 군대도 그렇습니다만은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부를 수립할 때 내각의 대부분이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이런 역사의식의 부재.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이 분할이 6.25 전쟁의 뭐 발발이 원인이 되었다. 네. 이거는 1945년 8월 6일, 그러니까 8월에,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면, 유황도니, 오키나와니, 뭐, 이런 데 전투를 하면서, 네. 옥세를 하는 거야, 일본 군들이. 네. 그러니까 한 개 섬을 점령하는데 막 몇만 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옥세를 하겠다 그러니 도대체 일본을 점령하려면 얼마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소련한테 계속 참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소련이 계속 거부하다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마자 8월 9일 날인가 선전포고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 8월 한, 저, 15월쯤 돼서는 평양까지 다 들어왔어요. 네. 일본은, 아, 미국은 오키나와 있었고. 그때 어쩔 수 없이 38도선에서 사실, 일본에 대한 무장해제를 예. 해가지고 남한. 임시적인 군사적 점령을 네. 나눠서 하자고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불가피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이 6.25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네. 일으킨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거는 저 구소련의 외교문서 공개로 이미 다 이제 다 나왔죠. 학계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네. 예. 근데 그것을 미국의 분단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것은 그 카스라테프트 조약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뭐 할 수 예. 있었다. 이거는 역사의식에 정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전작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네. 이것도 뭐 꽤 오랜 그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조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전작권을 넘겨받을 충분한 그 역량을 갖춰줬을 때로 한다라고 네.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네. 그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올바른 네. 방침이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이가 정권 잡으면서는 임기 중에 받겠다고 지금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 지금 임기 석 달 남았는데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그렇죠. 역량이 안 되는 거 안 돼요. 안 돼서 줘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는 그런 것조차 없이 무조건 그냥 받으면 된다고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작권 문제가 실제로 어떤 사안인지 네. 예.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문제는 네. 사실 굉장히 군사적인 영역입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아, 학생님도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 말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이 한국의 작전 통제권이 유엔사로 넘어갔죠. 네. 처음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그때 38선에 1사단, 7사단, 6사단, 8사단 네 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네. 다 무너졌어요. 6사단만 처음에 지키고 있다가 네. 그런 상태에서 유엔군이라고 들어 미군이 들어온 게 7월 1일 날 부산항에 24사단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들어왔고 네. 7월 14일 날 이제 미군은 들어와갖고 대전 이북에 오산 북미령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으면 네. 금강이나 이런 방어선을 구축해갖고 막으려고 했는데 음흠. 이게 무너지면서 확 그렇죠. 낙동강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7월 14일 날 이승만 예. 대통령이 한국군이 와해가 됐으니까 네. 그 유엔군을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인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돼 와가지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네. 1968년도에 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면 68년 1.1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고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었죠. 울진 삼척 예, 게릴라들 무장공무들 막 오니까 미군은 대침투 작전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군대입니다. 대침투 작전을 하는 군대는 사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간첩 한두 명 잡기 위해서 작전하는 건 예. 군인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정규전을 대비하는 겁니다. 군대. 그렇죠. 예. 근데 미군이 그걸 잘 하기가 어렵고 한국군이 주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대간첩 대책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대간첩 대책은 그때는 군경 합동으로 했죠. 예. 예. 아,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이 하도록 했어요. 한국군이 주도해서 예.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70 6년도에 네. 도끼만행 사건.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 대한민국이 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던 시기인데, 데프콘 3-2까지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다시 전쟁을 하려고. 미군 장교가 두 명이 그렇죠. 도끼로 살해당했어요. 그렇죠. 네. 보니파스.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중에.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도끼로 살해당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 보니파스, 지금 제2세계 보니파스라는 캠프, 그 보니파스 중에 네. 예. 그때 죽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여하튼 이렇게 되니까 유엔사로는 전쟁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네. 연합사를 만들었습니다. 78년도에. 네. 한국과 미국만의 연합군으로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작전 통제권을 연합사에 넘겨줬어요. 네. 그 유엔사는 정전만 관리하고 후방 지역, 일본에 있는 후방 기지 관리하는 거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유엔 사령부의 상급 부대는 미 합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유엔사를 예. 그 지휘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유엔 이 연합사를 만들면서 연합사의 상급 기구는 미군이 아니고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이 같이 있는 MC라는 밀리터리 컴퓨터 군사 협의체에 의해서 저 작전 지침을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 위에는 국방부 장관. 네. 그 위에는 같은데. 대통령.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네. 절반의 작전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 미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평상시에 작전 통제권이 넘어왔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평시와 전시로 나뉘는데 상황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한국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 폭격도 발인이 천안이면 할 때 한국 합참이 작전하는 예, 거예요. 예. 한국 대통령이 결재하고 막 다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뭐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과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동맹에 의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네. 이때 누가
사령관을 하고 어떤 지휘체제를 갖는 것이 네. 더 전쟁에 유리한 것이냐. 이게 전작권 전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좌파에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군사 주권도 없는 나라가 국가가 말이 되느냐. 이게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군사 주권이라 함은 예. 군사에 대한 인사, 행정, 난 평상시에 전투력 증강, 부대 배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94년도 평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다 끝난 문제예요. 네. 그건 대한민국이 다 합니다, 지금. 부대 위치, 내 부대 규모, 병사들 복무, 전력 증강. 우리가 안 하는 게 없어요. 단지 네. 아까 말씀드린 전쟁에 발발했을 때 누가 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에 네. 일단 유사시, 거기도 전시가 돼, 유사시가 네. 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여기 있는 나라들이 26개국이 일부 군대를 전부 다 나토군 사령관 밑에 줍니다. 나토군 사령관 미군 퍼스터예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은 군사 주권이 없어서 그걸 주는 거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연합작전을 할 때 유리한 작전 체계를 갖는 것이냐.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란 말보다 저는 명확한 용어는 유사시. 네. 연합작전 통제권이란 말이 정확하다고 봐요. 누가 이것을 그래요. 없는 걸 가져온 것처럼 자꾸 고도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단계를 내줬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과 미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2009년도에 가져가라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빠르다고 2012년으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15년으로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디션 베이스로 바꾼 거예요. 기한이 없이. 네.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북한 핵이나 이런 거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연합 지휘할 수 있느냐,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되느냐. 이 조건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 조건을 정확히 보면 되는 거예요.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인 영역이다. 네.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군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기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 전시작전 연합전력 통제권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뭐 우리나라가 행사를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북한의 핵무기까지 포함한 당연하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억지하고 제압할 수 있다는 그 판단 위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그렇게 나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면전도까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데 5년이면은 5년 후에 하면 되고 20년 걸리면 20년 후에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날짜 정해놓고 하냐. 더구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끊임없이 저쪽이 거의 유일하게 그 체제 유지하고 우리 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면 비대칭 전력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걸 제압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그게 안 되는데 이거를 전작권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나라는 안보에 네. 큰 축이 두 개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지 인접 국가와 같이 그럼요. 힘을 합쳐서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서 한미동맹을 선택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하나의 근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안보는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경제학과 경제 말씀하시는데 경제는 배고픔의 문제지만 안보는 생명의 문제. 목숨 문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 동맹국가들, 그렇습니다. 이 연합국가들과 그렇죠. 뭔가 같이 뭘 함으로써 네.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특히 좌파들이 그 얄팍한 무슨 저 이 국수주의 같은 거 이런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를 왜 외국
지휘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따위 황당한 네. 선동을 가지고 네. 이게 전형적으로 70년 동안 김일성이가 했던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떠한 그 지금 현재 체계도 그렇지만 잘못된 이해가 한국군 포스타가 연합사를 뭐 연합작전하면 한국 마음대로 하고 미국 포스타 가면 미국 마음대로 하고 네. 이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줄. 그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와 함께 70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지금도 2만 7천 명, 8천 명 가까운 미, 네. 주한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이러면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안보의 이익이 뭐 너무너무 많아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둔하는 것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원천적으로 이제 해소시켜주는 측면들도 있고 또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하면서 단순히 뭐 그 목숨의 대가로 병사들이 받는 돈 몇 푼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최고의 군사기술과 무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당시만 해도 북한한테 우리가 불리했던 이 군사전력을 메꾸는 데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 돈으로 다 메꿔야 될 거를 네.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남는 돈을 갖고서 우리가 공장 짓고 고속도로 놓을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 연동되는 네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좌파들이 어떻게든 미국 주한미군 철수시켜야 되겠다.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해지니까 별 생각 없이 맞아. 왜 우리가 외국 군대 지휘를 받아야 돼? 아니 우리도 3만 불 시대인데 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젊은이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하나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미국이 자기네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네. 미군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 아까 말씀하신 예.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네. 1950, 이 주한미군의 근거는 정전협정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근거는 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근거입니다. 예. 이건 북한이 뭐라고 얘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야. 따지고 보면.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협정을 맺었을 때 사실 더러스 외무장관이 미국 그 조회에서 굉장히 비판받았대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가 많았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국이 그치. 미국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냐. 그렇지. 그렇지.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왔냐 예. 너는. 그렇지.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예. 거예요. 언제 한국군이 미국에 와서 우리 방해 줄 일이 있겠냐. 예.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인계철선에 걸린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사실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아까 월남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2사단하고 7사단 두 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월남에서 계속 미군이 이제 병력이 필요하니까 이거 빼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가겠다. 그렇지. 동두천에 2사단을 빼서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 닉슨이 괌에서 그 괌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시안 해방이나 아시안 이렇게 막 월남에서 발을 빼려고. 결국 그래서 71년에 7사단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카터 대통령 들어와서 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그 난리 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 그다음에 미국 그때 미국에 있던 그 주한미군 출신들이 막 반대하고 또 결국 철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일부 좀 줄이긴 했어요. 아 줄였죠. 그때 한 4만 명 있다가 예. 또 한 3만 명 수준 줄다가 예. 멈췄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는 이걸 스톱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부시.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또 의회에서 존 로나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주한미군 전부 다 재배치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도 부시 때 그 포터라고 미래 그 뭐죠 한국군 현대하게 해서 주한미군 빼나가다가 네네. 북한이 90년도부터 핵 가지고 얘기하고 2006년도
핵실험하면서부터 28,500명으로 동결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10한 5~6년까지 핵 문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한 번에서 발을 빼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2017년 들어가가지고 15, 16, 17년 들어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이 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확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예요. 네. 위기이자 기회.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한국에 더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예. 게 된 겁니다. 이게. 대중국 봉쇄 차원에서. 네. 예. 그래서 다음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해나간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 했었던 대중국 굴종 외교 이거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선제 조건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미 경중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개념도 안 맞고 네.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거는 개념도 안 맞고 네. 지금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 대선 시즌이니까 지켜보고 네. 있는 거지 선거만 끝나면 양쪽에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텐데 명확한 스탠스를 유지하지 네. 않으면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이모영 장군님 오늘 설명을 너무 그 쉽게 핵심적으로 잘해 주신다고 뭐 댓글이 굉장히 뜨겁네요. 자, 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윤석열 후보의 이 안보 정책을 보면서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는 동맹, 그리고 북한은 적, 주적,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 동맹.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는 동맹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란 건 국제 정치적으로 용어가 정립돼 있는 개념이 정립돼 있는 용어예요. 네. 동맹을 맺은 국가는 하나의 적으로 같이 싸운다는 거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 포괄적 동맹 관계를 넓혀 나가자는 게 동맹은 군사적인 거거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경제나 문화나 기후까지도 동맹 차원에서 같이 가자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북한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적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의 불쌍한 동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실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 개념을 명확히 정하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노동당 규약을 신봉하는 노동당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민군 여기에 있는 핵심 인물들은 적입니다. 그 김정은 집단. 김정은 예. 적이에요. 예. 그러나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인민은 우리의 동포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중국과의 관계도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중국은. 단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인 상호 간의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네. 협력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태도로 정확하게 정해야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등 깔아놓고 네. 선택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중국에게 그래도 대접받았던 때는 중국에 대해서 그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할 말 할 때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뭐 쫄아가지고서 그냥 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가면 중국이 절대 이거 대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호주가 보여준 거예요. 예. 호주가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가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 원인에 대한 규명하라고 아하. 해서 중국이 보복했잖아요. 네. 호주가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륙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14억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네. 우리 이 방송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짱을 뜬 거예요. 그래요. 제대로 떴죠. 호주를 네. 못 이겼어요. 예. 호주의 그 석탄 뭐 이런 거 제대로 안 들어갔고 전력 네. 안 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이 보고 오커스를 만들면서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 미국이 핵에 관계되는 기술을 준 건 영국 외에는 없어요. 네. 제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번에 이제 우리의 어떤 태도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드
일본도 사드 있습니다. 어. 미사일, 아, 미사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 레이더가. 레이더. 어.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사드 갖다 놓으니까 중국이 그냥 그 난리를 쳤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보인 태도가 앞으로 중국에 그 다음에 중국에 미친 영향이 네. 크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모영 장군님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했는데 오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윤석열 네. 후보의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뭐 사병 월급 200만 원 뭐 이런 게 이제 공약으로 나왔는데 또 모병제 논란도 있잖아요 지금. 예.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한번 좀 시간을 더 내주시면 예, 좀 더 차분하게 예, 윤석열 후보의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모영 장군님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예. 아니, 뭐, 또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고성근 TV 처음 나오셨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 지금 9,500명이 함께 하고 계세요. 짧게 네. 인사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카메라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잘 깊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이 동북아시아는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안보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변화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는 그러한 그 격동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정부가 정말 중요한데 누가 그러한 이 정부를 똑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또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이고 또 제대로 하면 다시 한번 우리 국가가 웅비하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특별 대담 예, 이모영 예비역 대장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이모영 장군은 지금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군에 재직 중일 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 예비역 대장입니다. 예, 앞으로 자주 모시고 윤석열 후보의 안보 정책 또 우리 자유파가 안보 문제를 어떻게 예, 이해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좋은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